먼저 주꾸미 손질법부터 배워보자. 주꾸미의 먹물 주머니를 따로 떼어낸 후 주머니를 터뜨려 먹물만 따로 모아둔다. 밀가루나 전분이나 쌀뜨물 이런 거 넣게 되면은 주꾸미 표면에 있는 노폐물들이 많이 있어 붙어 있는 그런 부착물들이 이 가루에 식여서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훨씬 비린 맛도 안 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주꾸미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준다. 마지막으로 끓는 물에서 살짝 데쳐주는데 주꾸미가 질겨지지 않도록 약 1분 정도 데치는 것이 적당하다. 가장 먼저 만들어볼 요리는 주꾸미 냉채. 채소와 나물을 썰어둔 다음 냉채 소스를 만들기 위해 배를 갈아 주꾸미 먹물과 설탕, 식초, 육수, 후춧가루를 넣고 잘 섞어준다. 주꾸미 먹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안티에이징에 좋습니다. 미리 데쳐놓은 주꾸미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 채소와 나물 위에 올려준다. 그리고 주꾸미 먹물이 들어간 냉채 소스를 그 위에 뿌려주면 피부에 두 배 더 좋은 주꾸미 냉채 완성. 다음은 주꾸미탕 만들기. 각종 채소를 썰어둔 다음 물이 끓기 시작하면 무와 맛술, 주꾸미를 넣고 익힌다. 액젓과 나머지 채소를 넣고 한 번 더 끓여주면 채소를 곁들인 주꾸미탕 탄생. 주꾸미에는 철분이 많은데요. 채소랑 같이 먹으면 채소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굉장히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주꾸미 드실 때는 꼭 채소랑 같이 드세요. 채소의 비타민C는 피부에도 최고, 영양 만점 주꾸미탕이 완성된다.